make noise. It's big. I love you. 차가운 목소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먼지가 돼요. 가수는 노래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가수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을 발표한 뒤 프로듀서 김창완과 결별했고요. 주얼리는 슈퍼스타를 부르며 그의 최고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역시 스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컨츄리 꽃구 출신 탁재훈과 신정환도 2000년 3집 오가니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노래 내내 수십 번은 반복되는 간이라는 가사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불법 도박 혐의 논란을 빚고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에 훅 가고 말았습니다. 2012년 안마시술 관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세븐도 있습니다. 세븐이 내가 노래를 못해도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가사가 참 겸손하구나 했었는데요. 그런데 안마시술 속 관련 사건 이후 네티즌들은 세븐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노래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2012년 웨딩마치를 울린 박진영은 결혼 전 발표한 노래 가사와 같은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로 알려진 너뿐이야는 신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박진영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왜 이런 행운이자 축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렇듯 노래 가사와 운명을 같이 한 스타가 종종 있다 보니 노래 가사 운명론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자면은 옛부터 우리 말에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100%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와 흡사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사실은 우연에 불과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연이 일어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컨셉의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일관된 행동으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수가 가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혹은 음악이 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연성 있는 예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영향성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믿기 마련이고 또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하듯이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는 말이나 연예계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 다 스타하기 나름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먼지가 돼요. K스타 뉴스 조수희입니다.